그래서 안 물어봤어요, 더. 어, 뭔데 알려줘? 이렇게 절대 안 하고, 아무도 안 하고. 그치, 먼저 그다음에 물어보면. 한국에 와서 한 1년쯤 뒤에 술 마시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오빠가 먼저 얘기를 하고. 뭐라고 하던가요? 어, 나 사실 북한에서 왔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고 탈북 스토리, 본인의 탈북 스토리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놀랐어요. 왜냐면 오빠가 항상 너무 당당하게 잘 그냥 살아가고 있는 되게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, 이런 힘든 일을 겪었구나. 혼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 삶이라는 게. 맞아요. 금혁 씨는 그럼 왜 1년 동안 출신을 이야기 안 했어요? 아, 이게 이제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초반이었고 1학년 때였어요. 사실 1학년 1학기 때 그때는 제가 다 공개를 하고 다녔어요. 근데 이제 그 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차별적인 시선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. 동기들 내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약간 움츠러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를 갈 때쯤이면 제가 이제 3학년이었을 텐데 그때는 굳이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몰랐어요.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.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알면서 아 굳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코스타리카가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인데 그때 그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지금 잘 놀고 잘 친구들이랑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나? 나도 불편하고 이 친구들도 불편하지 않을까?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못하겠는 거예요. 약간 소연이가 얘기했던 게 맞는 게 난 엄청난 비밀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 최소한의 양심이었어요. 사실. 언젠간 얘기할 거야 너희들한테. 왜냐면 난 너희들은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니까 언젠간은 얘기할 거야. 근데 지금은 못하겠다.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이제 그런 게 있어. 그 일부러 밝힐 일도 아니지만 네. 나 혼자 불편하고 있는. 그렇죠. 이제 뭐 군대 얘기 나올 때 할 말 없고. 네, 제일 그게 커요. 남자들이 있는 마당에 이제 군대 얘기 무조건 빠지지 않고 나온다면 다 전역자들이니까. 그렇죠. 저 혼자 할 말이 없으니까. 아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지? 면제는 라고 얘기하는데. 면제를 되게 싫어해요, 또, 기본적으로. 알잖아요, 그게 뭔지.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죄를 지은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,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. 친구들 사이에서 막, 어, 왜 오빠가 면제지? 너무 건강한데, 왜 면제지? 이렇게 계속 그 얘기 했었죠. 지금 막 생각났어요. 그러면서 집이 되게 부자인가? 이런 얘기도 오빠가 14인대가 끊어졌다고 아, 했었어요. 거짓말을 했었죠. 아~ 여기는 아킬레스. 정혜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사실 처음에 학교 때부터 만나서 처음에 정착할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이어온 우정이잖아요. 근데 두 분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것이 있다라고 들었어요. 그 저는 금영 오빠를 딱 한국 왔을 때부터 알았고 그때 쌈딱이었던 순간들을 많이 알잖아요. 그쵸. 같이 웃기도 하고 뭐 이제 우스갯거리로 뭐 더벙구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는 척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왜냐면 아니까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한 1년 정도 뒤에 갔는데 은둔이 형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. 사람이. 금영 씨가요? 네. 그래서 뭘까? 하다가 그래도 이제 밥 친구 할 수 있으니까 네네. 밥 먹자 이래서 밥 먹고 그랬는데 종종 얼굴이 좀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. 또 알레르기가 좀 있나?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. 자기가 그 공황장애가 있다. 어? 공황장애가 있다. 그 막 공황장애가 뭐지? 사실 잘 몰랐거든요. 네. 공황장애면 뭔가 심적으로 아픈 건가 보다.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? 이 말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. 왜냐면 그동안 봐왔던 오빠는 좀 쌈딱이고 뭐 당당하고 자존심 세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만감 오는 것도 되게 놀라웠을 만큼 그랬던 사람이 나한테 말할 정도면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왠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목사님이 한 분 생각이 나서 네.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교회 앞에서 한번 뵀어요. 그러고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되게 별 말 안 한 것 같아요. 제 기억엔 한 5분? 10분 정도 지냈나? 근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. 금영 오빠가. 그냥 펑펑펑 우는데 그 옆에 못 있겠는 거예요. 너무 우니까. 그런 사람이 아닌데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냥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한 게
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그때 많이 힐링이 되었다고 하고 그때부터는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. 빨간 것도 많이 없어지고. 네. 그래서 뭐 함께 겪었다라고 하면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나요. 몇 년 동안 금요근을 보면서 금요근은 항상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그런 친구의 이미지가 있는데 금요근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. 힘들었겠어요? 저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죠, 사실 그때 시절이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학교 이제 초반에는 자신감으로 버텼어요, 사실은. 많이 힘들었구나. 약간 뭐 일부러 좀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이려고 했고 근데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. 김대 출신이라는 시선이라든가 평양 출신이래, 얘는 엘리트래.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라더라. 그렇죠. 얘는 이래야 돼라는 이미지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. 근데 거기다가 또 부정적인 건 얘는 탈북민이래. 네. 얘는 뭘 알겠어, 얘가. 넌 대학교에 너무 쉽게 들어왔잖아. 넌 우리랑 같이 고생도 안 했잖아. 그러니까 이런 시선, 저런 시선을 다 혼자서 이제 겪어야 되니까 그 자신감도 사실 별게 없더라고요. 며칠을 못 가고 무너지고 그나마 이제 제 멘탈을 버텨주던 친구들이 있었어요. 같이 동기들 이제 같이 울어주고 이제 뭐 설날 때, 뭐 추석 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놀아주고 그런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, 그 친구들이 한 번에. 아, 시기적으로 딱 그러네. 그렇게 힘들어하는 시점에 탈북민으로서의 정체성, 그리고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, 뭐 고려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, 여러 가지가 막 힘든 시기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갑자기 훌 다 떠나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토론 좋아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사람 눈을 못 쳐다보고 대학교 수업 때 발표를 하다가 안면 근육이 다 마비가 됐어요. 아예. 그래가지고 표정을 짓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뛰쳐나갔어요, 발표하다가. 그 뒤에 이제 아, 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천하의 김규혁이. 네. 그때부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난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, 사람들한테. 네. 그러니까 너무 심해지니까, 정말 그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. 제가 막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. 막. 네. 그래서 이제 혜원이한테 나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, 사실. 그러니까 혜원이가 그때 유일하게 내가 쳐다봐도 내가 안면이 마비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, 유일하게. 그래서 혜원이한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되게 그걸 담담하게 받아내더라고요. 그러더니 응,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 전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나죠, 그날. 아까 뭐 3분이라 그랬는데 앉자마자 울었어요, 저는. 그 목사님이 되게 힘들죠? 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많은 방에서 통곡을 했어요. 너무 힘들어서 진짜 미친 듯이 힘든데 아무도 모르니까 다 잘 살다 왔고 네. 나는 되게 잘 살았고 북한 사람들이 겪었으면 고통도 안 겪고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손잡고 많이 힘들었죠 라고 하는데 한 4시간을 울었어요 그 안에서 펑펑 울고 막 통곡하고 혜원이 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울고 나서 다 울고 나니까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해서 상담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줬어요. 그냥 우는 거 보기만 해줬고 눈만 두드려줬어요. 그냥 괜찮다. 그리고 울고 나서 이제 좀 민망했어 사실. 뻘쭘하기도 하고. 내가 왜 그랬냐. 나 이렇게 울었네 하고. 아, 좀 가볼게요 이러고 갔어요. 나 형아 나 미안한데 먼저 일어나서 가볼게 라고 갔거든요. 뭐 울다가 사라진 거야? 근데 울다가 사라졌어요 진짜. 근데 진짜. 그때부터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때부터 편안해지고 대외활동을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대외활동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대외활동을 하러 가서 만난 게 소연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얘기하고 싫은 거예요. 내가 나 이제 좀 나아졌는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 다시 그 수렁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있으니까 그래서 막 한국인인 척 연기를 또 하고 뭐
근데 갔다 온 척 거짓말도 하고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. 친구들한테. 또 당당한 성격이라 이 친구들은 나를 되게 좋게 봐주고 되게 좋은 오빠 나 이렇게 봐주는데 난 너희한테 거짓말하고 있어라는 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어봐 주기를 너무 기다렸어요 사실은. 어디서 왔어라고.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러다가 한 1년 지났을 때 이제 뭐 북한 인권을 위해서 나도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. 아이 머스트 스피크 아웃 포 더 피플 앳 홈 후 해드 노 프리덤 댓츠 와이 아이 엠 히어 인 디스 마이크로폰 노스 코리아 이즈 낫 김정은 노스 코리아 이즈 낫 뉴클리어 노스 코리아 이즈 피플 애즈 라이크 애즈 어스.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 내 얘기를 신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. 자리를 잡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약속을 만들고 술 먹자고 하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얘기를 했죠.